안녕하세요. 엄마 표현어 17년 보고서의 저자이자 두 아들의 엄마 새벽단 인사드립니다. 네, 그 가르친다라는 말 때문에 저는 모든 오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세에서 3세 아기들한테는 뭔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 3세 정도 되면 아이는 어느새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알아낸 것은 그 비밀은 아이들의 뇌에 있었어요. 이맘때 아이들은 언어 습득 장치라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소리 노출을 통해서 충분히 모국어처럼 모국어로 습득한 그 효율처럼 습득한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영어 소리를 노출해서 논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해서 꾸준히 놀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세에서 3세 아이들에게 어떻게 모국어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어떻게 모국어 자극을 하는지를 생각하셔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 모국어 대신 영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문으로 말하기, 단어로 말하기로 시작하셔도 돼요. 우리가 아기한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긴 문장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 물 달라고? 물 마실래? 엄마가 물 갖다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water? You want some wate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가 유창한 엄마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든 애기 엄마들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고요. 아이가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한테 영어 동요를 들려주는 거예요. 영어 동요를 많이 들려줘서 영어 소리에 대한 이질감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냥 들려주지 마시고 행동이랑 연결해서 들려주시는 걸 권해요. 예를 들어서 잼키즈 같은 경우에도 영어 동요만 계속 들려주는 좋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 컨텐츠 중에 평상시에 아이랑 같이 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체에 관련된 그런 노래도 많거든요. 뭐 머리 어깨 무릎발 같은 그런 한국 동요처럼 영어로도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eyes, ears, mouth and nose. 이런 노래도 그냥 불러주지 마시고 아이 마사지할 때 머리, 어깨, 무릎팔 만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그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와 행동과 그리고 춤 이런 걸 연결해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 너무 좋습니다.